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여기가 우리 도마을 옆에 있는 타마호 근처고요. 일단은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헤브라탑으로 이동을 할게요. 살짝 진행하다가 저장을 안 하고 가가지고 다시 불러오기를 한 상황이라서 약간 시간을 절약할 정도의 이게 생겼습니다. 약간 뭐 지금 이쪽이랑 이쪽까지 갔었는데 제가 저장을 안 했나 봐요. 물론 자동 저장이 있긴 있는데 영상 녹화도 끊겼고. 할수 없죠. 사진 녹화하다가 시간 없어서 끊었습니다. 라고 하기엔 발을 안한건 맞아요. 자, 거의 도착했고요. 근데 신기하네.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는 안 갔었던 위치인데 지금 갔다고 표시돼서 왜지? 자동 저장한 게 불러오기에도 덮어쓰지 못하는 게 있나?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. 비가 오기 전에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스태미나 모질랄 느낌인데 올라갔다 아니지 떨어지는 게더 귀찮으니까 스태미나 먹고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그냥 돌고 바이크러셔로 부숴주면 되죠. 자, 마노라의 사당 도착했고요. 다음에 여기 바로 갈게요. 그러고 보니까 요정 몇 마리나 있냐? 두 마리 있네요. 요정도 좀 구하러 가야 되는데 목숨 방패 좀 써서 마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. 갑오초 활력버섯이었나? 꽤 많네요. 자, 바로 말을 좀 불러오고요. 아이고,
취소가 대화창 빨리 지나가는 게 좋긴 한데 가끔 선택 취소도 돼서. 자,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 아저씨 카카리코 마을에 있었잖아요. 퀘스트 진행해서 이제 어디야 그 마곡간마다 나올 거예요. 왜냐면 그 메인 퀘스트 중에 젤다와의 추억 어쩌고 그게 있는데 저 아저씨가 위치를 대충 알려주거든요. 자, 그러면은 뭐 오래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하이라이 성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잘못 가는 느낌이지? 아이고 내릴 게 아닌데 내려졌네요. 길도 없어 보이는데 드디어 번개가 치는 상황이고 아직은 괜찮을 텐데 번개 표시가 나기 시작했으니 벗어야죠. 용골 복골 이쪽 아닌데 히녹스가 있네요. 하이라의 성 북쪽에 히녹스 올라가. 이런 말을 부르죠. 어차피 지금 가려는 곳이 이쪽이라서 어? 뒤에 있어 왜? 못 올라가더니 번개는 언제나 무섭죠. 다이렉트로 왔다니 돌아가야 되네요. 왕립고대 연구소 예터 있었나 보다. 검은 말인데.
조금이나마. 됐다. 4개짜리네요. 4개짜리면 뭐 별로. 그래도 뭐 드디어 속보가 있는 말이 생겼어요. 헐, 죽었어. 말 올 수 있나? 이쪽인가 보네요. 어디야? 스켈레톤도 보이고 있고. 화살. 여기까지 왔더니. 아, 여기 있네. 좀 활로 겨냥하고 있어서 살짝 키웠고요. 키와 자타스의 사당이라고 합니다. 말은 저쪽 끝쪽에 있어서 못 오고 있네요. 못 온다고. 알았어. 자, 여기 벽 쪽으로 올라서 이쪽으로 오겠지. 얘를 부르는 게 의미가 있나? 어? 아, 여기 있을 거거든요. 바닥에. 그래서 부르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이 칼이 아니구나. 아, 비가 와서 불이 안 붙는구나. 어떻게 되나. 폭탄 화살에도 지금 비 맞아서 안 터질 거라. 일단 칼을 좀 여행자 외국 너로 정했어. 대충 아이템 세팅 좀 바꾸고 여기 박스 하나 열죠. 가디언이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안 나와.
아이고, 너무 가까웠나요? 이거 뭐야? 저걸 맞았다고? 끝났다. 어쩔 수 없죠. 요정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. 너 왜 불 안 붙니? 도착했고요. 니아 네아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포인트 찍었고요. 여기 폭탄은 아마 여기 나가기 쉽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쓰라고. 있는 사과들은 안 썩나? 왜 안 썩는 거지? 구운 계란 안 썩나?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오래된 건데. 자, 일단 여기는 이제 핀 삭제하고요. 꽃길 그건가? 한 마리 남아있긴 한데 요정을 좀 구하러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디로 가지? 여기 한번 갔다가 오죠. 저기가 만 루피였나? 루피였나? 요정이 있어요. 일단 앞에 녀석부터 잡고. 너무 높아서 지금 안 되니까 건너편으로. 세 마리네. 여기까지 하면 네 마리겠네요. 데려올 생각을 안 하네. 근데 요정은 곤충으로 취급해야 되나? 한 바퀴쯤 돌고 오면은 내려와 있지 않을까요? 소재는 많이 모아놓을수록 좋습니다. 뭐 방패는 아니고 오류 같은 거 소재 써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. 전화 안 내려오네. 어떻게 해야 돼? 링크가 서서 점프하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
잡았다. 더워졌고요. 자, 일단 이쪽 하나 찾았고, 지금 안 간 쪽 방향이 이쪽 하나 있어서 요 위에서 다이렉트로 가볼까요? 위로 주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. 지금 요정 네 마리인가? 자, 이거 어디지?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호카니 앞에 있습니다. 마호카니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. 위치는 알고 있어요. 하나 얻었고, 좀 쓸데없는 거 하나 버릴까요? 배틀이면은 망치 쓸모 없겠다. 버려. 말을 또 불러서 이동하겠습니다. 아까 검은 말은 애석하게도 죽었지만 그렇다고 썩 뭐라지 그 좋은 말도 아니에요. 검은 거면 대부분 네 개쯤은 있어서 소포가 말을 부르긴 했는데 일단 여기 한번 가볼까 하거든요. 공고른덕.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게 안전빵일 것 같은데. 그래. 말 타고 돌아서 가보죠. 대리저리가 페레평원 이쪽도 지금 안 갔는데 몬스터 소리인데 저기 다리 있네요. 이게 안 꺾어주면 절로 안 가기 때문에. 이거 안 했죠 아직? 돌 던지기. 뭐 대충 여기다가 하나 찍어놓고. 공굴산으로 공굴산 맞나? 공굴언덕으로 올라갈게요. 말 데리고 갈 수 있나 모르겠네. 오 사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러겠죠 뭐.
아, 여기 어딘지 알겠다. 중간에 저 나무 그루터기 중 하나에 있어요. 아마 지금 제가 가는 방향 쪽에 있을 것 같거든요. 나미카 오즈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. 그러면은 말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, 여기 메뚜기가 좀 있네요. 나무에서도 코르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메테오 이즈로브. 저 아마 메테오 로드일 텐데. 여긴가? 저기 돌이죠. 하이랄 버섯이네. 코어로그 있죠? 말이 계속 못 오네요. 로마니 평원까지는 가보고 싶은데 말이 못 오고 있어서 데리러 가야 되나? 습격이란 걸 해보자. 이런, 실패했네. 일단, 역시 아는 거라서 숨어 있는 거못 찾으면은 게임이 안 끝나요. 들고 있는 거야. 메테오 로드 같은데. 전체적으로 고블린들이 보코블린이었나? 보코들이 세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맛배기로 뛰어갔다 오겠습니다. 마제라 다리라고 하네요. 다리는 다리 밑에 뭐 코로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워낙 대중 없이 막 퍼져 있어서 자, 여기는 왼쪽으로 가볼게요. 있는데 다리 고장난 녀석 같죠? 가만히 있는 게 앞쪽에 보행형 가디언도 보이고요. 걸렸다. 아이고.
타이밍 놓쳤네요. 패링으로 1번, 2번, 아이고 맞았네. 그나저나 방패가 안 부서지네. 3대 요정이 두 마리가 손상되는 순간이었고요. 그나저나 방패가 왜 구실을 못하는 거지? 그나저나 고대어 고어가 세 개나 됐네요 벌써. 그러면은 탄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이고 또 걸렸네. 어 이거 너무 멀구나. 타이밍을 잘못했어요. 일단 타임록 업그레이드 하러 마을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